인사말 음악이 좋아 걸어온 길 돌아보면 숱한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가로수 그늘 짙은 포장길보다 울퉁불퉁한 돌부리가 드러눈 발에 채이고 그름그름 뽀얀 흙먼지 있는 뒤포장 황토길. 부와 명예는 거리가 멀었고 그럴듯한 집이 하나 없이 살아온 탓에 흔한 명함 한번 새겨 돌려본 적 없지만 포젓이 끊는 오솔길엔 산새들을 지키는 방울꽃이 곱게 피고 날에 푸던 기러기 고향 가는 길엔 사리울 길동무 되어 언제라도 만나면 반가운 벗들과 동행했다. 마음은 아직 29세 뜨거운 가슴은 뜨거운데 어느새 80이란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끝없이 흐르는 흐르네 내 마음의 강물은. 2012년 10월 어느 날 작곡가 이수희.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수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제가 선생님의 글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글이 아름다웠고 저는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았죠 여러분? 즉흥적으로 제가 우리 배민영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음악이 깔리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생기고 음악도 잘할 수 있을까?